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도해 제정한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경북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어린이들은 오랜만에 나들이에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안동시 어린이날 큰잔치가 3년 만에 안동시민 운동장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동안 못했던 야외 활동을 통해 어린이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큰 놀이터로 꾸며진 안동시민 운동장. 운동장 한가운데는 축구 경기장, 수영장 미끄럼틀이 설치됐고 테두리를 따라서는 드론, 승마부터 경찰 특공대와 소방관 직업체험을 포함한 40여 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승마체험도 하고 소방관 체험도 하고 어린이날 말해. 신나게 보낼 거예요. 하나 둘 셋!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결의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독립운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제히 탄압 속에서도 제정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도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에어바운스도 타고 비누방울도 하고 참 재미있었고 남은 시간은 엄마 아빠와 동생이랑 참 재미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기념관 결의마당에서는 전통놀이 대회가, 독립군 전투체험장에서는 서바이벌 게임과 사격대회가 열렸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어린이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고자 소년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행사를 어린이날 막을 올린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선비 대모험 게임, 한지 목공예 체험 등 어린 관광객을 위한 맞춤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온 선비문화축제는 처음 선보이는 K컬처 한복 런웨이를 포함해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 선비 정신을 주제로 한 한국 전통문화 행사를 8일까지 선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